자, 4번 봅시다.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아, 이거 한 거잖아요. in, other, to 부정사에서 부정은 to 부정사 앞에 한다. so, as, to 부정사에서 부정은 to 부정사 앞에 한다. 이거 우리 몇번할때 했냐면은 1강 25번 할때 했어요. 요즘 유행 문제라 그랬잖아. in, other. 초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초부정사 쓴다. 요즘에는 떨어뜨려 놓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1강 25번 문제에서 이거 다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not의 위치는 요 앞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so, as, not 초부정사로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써야 맞겠습니다.